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노란 꽃이 예쁘게 피는 이 아이는 애니시다라는 아이예요. 애니시다. 꽃이 지금 현재로 꽃대가 엄청 맺혔어요. 1차 이렇게 피었다가 일부 지고 요런 데는 진 이렇게 여기는 꽃이 졌다는 표시고요. 요렇게 위에 꽃 모양이 이렇게 달린 애들 있죠? 얘네들은 다 꽃대예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안 해주고 미루고 있다가 뿌리 찍기 하려고 제가 흙을 덮어놨었거든요. 근데 얘가 꽃대를 이렇게 많이 맺어가지고 도저히 안 해주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널찍한 화분으로 그냥 오늘 맺힌 김에 분갈이를 해 주겠습니다. 아주 널찍한 분이 제가 가진 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안 쓰고 저기 밑에 넣어뒀던 분입니다. 이분에다가 심어 줄게요. 밑에다가 배수층 깔았고 제가 만든 흙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유박비료 이렇게 유박비료라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화단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넣어서 같이 분갈이를 해줄게요. 위에 제가 새 흙으로 이렇게 복토 해준 곳에는 흙 색깔이 틀리죠. 아래층에는 이렇게 뿌리들이 지금 꽉차 있습니다. 일부 조금만, 아주 조금만 아래층에 꽉찬 흙들만 조금 걷어낼게요. 위에 흙들은 그대로 쓰고요. 아래층에 아래쪽에 진짜 영양 없는 흙들만 조금 지금 꽉차 있어요. 제가 꽃 맺었다고 물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물을 푹 줬었어요. 뿌리가 여기 엄청 나무 뿌리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튼실하네요. 아이고. 뿌리가 굉장히 튼실합니다. 오늘따라 또 장갑을 안 끼고 시작을 했어요. 아이고, 참네. 장갑 안 끼고 손이. 이 손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맨날 이렇게 꽃 만지고 흙 만지고 이러니 손이 난리가 아닙니다. 뿌리가 굉장히 정말 튼실해요. 저의 도구는 일회용 컵이랑 컵 속에 흙을 딱 담아놨다 이렇게 넣으면 참 편하더라고요. 하기도 쉽고. 아이고, 이거 빛을 못 보고 있던 이 화분들이 드디어 주인을 찾았네요. 조금 가벼운 거 해서 행행으로 매달아 놓고 햇빛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제가 그 심산으로 큰 분에 분갈이를 안 해줬었어요. 근데 얘들 꽃대가 이렇게 맺혀 있으니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복토를 엄청 많이 해놨어요. 이거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두 가지로 자라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여기 복토를 해놓으면 여기가 뿌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떼서 얘만 외목대로 키우려고 양쪽으로 두 개를 같이 외목대로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데 분갈이를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흙은 제가 많이 채워 놓을 거예요. 뿌리가 생기게끔. 그럼 그 외목대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얘들이 건강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 먼저니까 꽃대가를 이렇게 안 맺었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꽃대를 너무 많이 맺어가지고 얘들이
작은 분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봐요. 이 꽃대잖아요. 이 저 이렇게 꽃대를 많이 맺고 있어서 어떻게 그대로 놔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분갈이를 해주고 어디 또 햇빛 잘 보이는 햇빛 동량 자리라도 갖다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애니시다. 햇볕 요구량이 엄청 많아요. 꽃이 많이 피는 아이들이 거의 햇빛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햇빛 많이 보여주시고 또 햇빛 많이 보는 만큼 또 물도 좋아하고 또 영양도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관리 잘 하셔서 예쁜 꽃 오래오래 많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뵐게요.